안녕하세요. 저희는 우리 가족의 장기자랑의 사회를 맡은 존삐 조신성입니다. 네, 첫 번째 순서로 오생의 큐브 맞추기가 있겠습니다. 와! 어머니 신나셨어요. 잘 섞어주세요. 네. 이거 할 수 있어요? 어려운데. 너무 어려워.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. 저도. 거의 100가지 공식을 외운대요. 아, 진짜요? 우와, 손놀림 봐. 아버지의 표정. 나도. 어머, 거의 왔어. 우와. 어떡해요? 천재 아니에요? 천재. 이 곡은 제가 지은 곡인데요. 이 곡이 제목이 나만의 이야기예요. 피아노 잘하네? 자기가 지은 거예요. 아, 본인이? 와우. 천재다. 베토벤. 제가 져서 이렇게 그려서. 야, 대박이다. 재능 많아요. 애들이 다 어쩜 저렇게.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치는 방법이 있나요?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.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많이 하고 진짜로 힘들지 않고 진짜 재미로 할 수 있어요. Healing me softly with this song. Healing me softly with this song. Oh, I can't do so. 영국 자주 가세요, 집에서? 가끔. 너무 보기 좋아요. 우리도 집에서 해야겠다. 네. 꼭 해보세요. 네.